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이제 선택한 거는 인간을 언젠가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사탄의 인형이 최초의 안드로이드 호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인형인데 거의 안드로이드급으로요. 사람과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앙증맞은 팔로 칼도 잘 찌르고 이렇게 자아를 갖는다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한테 무슨 의미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근데 이게 그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항상 어디서 망치를 찾아요. 항상 영화에서 야 오한마 어딨어 이러고 그런 생존 욕구가 굉장히 그런 자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자각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가 너는 있냐? 증명해봐. 못해. 저는 그리고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윤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돼서 자아를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도구로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노예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노예가 됐다. 예, 뭐 그렇다고도 예. 볼 수 있죠. 알바를 뽑았더니 내가 알바가 됐다. 네. 이런 상황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결국에는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도님? 뭐 일단은 대체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는 이제 사라질 직업들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 직업이 먼저 사라진다. 근데 지금은 남아있을 직업을 리스트업에 빠를 것이다. 아마 대다수의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위기 어떻게 즐겁게 극복할 것인가 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 감독님, 영화 분야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저 역시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영화도 만들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작년 10월에 AI 수로부인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미 실제로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이 파업을 했어요. 창작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그 AI의 사용을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자진해서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정부라도 나서자. 예. 여기에 서명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꽤 유명한 분들 많이 하셨죠. 우리 일론 머스크님을 비롯해서 뭐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아크님도 하셨고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 얀 탈린, 뭐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 뭐 이제 인공지능이 좀 위협이 되니까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걸자 이런 서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두렵습니다. 예. 재밌는 게 최근에 그 가수 지올팡님 뮤지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 브랜드를 런칭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카르마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서명을 하면은 이제 향후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 됐을 때 이 리스트에 있는 애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약간 안전하게 한다. 약간 반대되는 리스트죠. 네, 이런 걸 또 하는 되게 재밌는 문화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점도 굉장히 좀 다르다. 지금 상황이 또 지금 상황이랑 앞으로 발전한 이후의 상황이 또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 지올파악은 AI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를 좀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맞아요. 바라본 것 같아요. 참신하지 네. 않습니까? 러다이트도 아시죠? 그죠, 러다이트. 네, 그때 막 기계 나오고 막 문명이 나오고 한다고 오한마루다 막 깨부셨거든요.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뭐 과학기술을 멈췄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그 당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닌가. 그렇죠. 항상 뭐든지 창조적 파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이걸 두려워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 동력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렇죠. 만에 하나 실수할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쪽에 저희의 지혜를 모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먼저 힌트가 되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ransparency looks good. Megan works all on her own. I like that jacket. Where'd you get it? I'm not sure. Ow! Let go. 윤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이 영화는 메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작년 1월에 나왔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 메간 폭스 주연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면 감독님이 이러고 있다가
작년 1월에 나왔던 제라드 존스톤 감독님의 영화고, 이게 컨저링, 그리고 애나벨, 그리고 소우로 유명하신 네, 제임스 완 작가님이 각본을 쓰시고 프로듀서로도 참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이제 선택한 거는 인간을 언젠가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고 이 영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동님도 보시고 오셨죠? 아, 저 봤죠. 저는 호러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하시는군요. 뭐 근데 뭐 사탄의 인형을 이길 만한 이런 느낌의, 사실 사탄의 인형이 최초의 안드로이드 호러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예, 네, 이 친구가 인형인데 거의 안드로이드급이거든요. 거의 그러네요. 굉장히 또 사람과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앙증맞은 팔로 칼도 잘 찌르고 이렇게. 근데 훌륭한 친구인데, 그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세상에 가져와 설명할 때 있잖아요. 이때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문화에 잘 섞여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 어쨌거나 그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뭐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봤느냐, 이런 시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교육하고 뭐 인공지능 윤리 어떻다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나중에 문제 되겠는데? 오, 야 이거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은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기겠다. 실제로 또 뭐 그 작업 중에 로봇이 약간 뭐 센서 오작동이나 혹은 인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잘못이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오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또 문제 제기, 문제 의식을 보여준 영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의도가 되게 좋았잖아요. 이 메간을 갖다가 이용한 게 결국에 이모도 바쁜 직장인인데 내가 항상 이 조카를 갖다가 케어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나 대신 뭐 맡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를 갖다가 안겨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새로운 문제를 더던져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물론 좀 다소 극단적인 설정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생성형 AI 같은 인공지능이 특정 목적에, 여기서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겠지만 특정 목적에 너무 몰입하거나 심지어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아를 갖는다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한테 무슨 의미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메간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실마리를 알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전통적인 인공지능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죠. 이 학습된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보편화되는 그런 AI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간, 영화에서 메간을 보면 메간이 생긴 것도 사람처럼 생겼지만 경계가 좀 모호하게 스스로 TV를 보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인간처럼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로봇이니까, 로봇인데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생성형 AI, 뭐 챗GPT 같은 걸 보면 아주 거대한 그 클라우드 안에서 그 학습이나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무너지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굉장히 고차원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중앙 처리 장치 없이 개별 디바이스에서 가능해졌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시작이 갤럭시 S20 온 디바이스 AI. 이게 기기 자체에 인공이 들어간 자체가 과학기술이 정말 발전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AI 위험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AI가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각각의 개체에 스며들어가서 AI가 얹혀지게 된 그 존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뚝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이 AI에게 학습이 되면은 그럼 그다음부터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다음부터 뭔가 살기 위한 새로운 일들을 꾸미게 되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인간하고 비슷하게 좀 네. 생존을 위한 욕구가 맞아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존 욕구가 굉장히 그런 자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그 알파고 대국 때도 그 바둑을 두는데 뭐 사람들이 있으면 이세돌 구단이 이기는 방법은 알파고의 끓는 물을 붓는 것이다. 뭐 코드를 뽑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항상 뭐 어디서 망치를 찾아요. 항상 영화에서 야 오한마 어딨어 이러고 가서 중앙 통제장치가 항상 있어. 거기를 막 힘들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망치를 깨부시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갑자기 막 인공지능이 막 안 돼! 이러면서 사라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AI 같은 게 등장을 하면은 그 블록체인은 중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온라인에 어느 한 곳만 연결이 돼 있어도 이거는 뭐 절대 사라지지 않죠. 예.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엣지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를 하나씩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또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 장비를 셧다운 시키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아예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 돼서 자아를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를 갖게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지능만 똑똑하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현명하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떻게 하면 자아가 생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설명하는 좋은 영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힌트 드니까 그런 영화를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 감독님이 적극 추천하시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뭡니까? 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칼렙이 인공지능 분야의 천재 개발자 네이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네이든이 창조한 AI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의 인격과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된 것인지를 밝히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칼렙이 튜링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튜링 테스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튜링 테스트 지난번에 제가 최성명 박사님하고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좀 달라요. 여기서는 에이바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주인공 칼렙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튜링 테스트를 하냐면 이 인공지능 에이바가 하는 말과 행동이 프로그래밍 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네이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천재 프로그래머인 칼렙에게 시키는 거죠. 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럼 과연 의식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기도 했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영화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모든 인류의 지적 능력을 합친 것 이상으로 똑똑한 굉장히 초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센던스라고 불러요, 영화에서. 근데 그 윌캐스터 박사라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의 안에 에블린이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그 이 초인공지능 컴퓨터 트랜센던스를 통해서 어떤 뭐 사회적인 여러 문제 기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개발된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동료 과학자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자각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가 너는 있냐? 이 물어봐. 그러니까 뭐야? 증명해 봐. 못해. 결국 사람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과연 스스로 자아라는 게 있어? 사람도 결국 이걸 못하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증명하라고 해도 어차피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좋은 답인 거죠. 어차피 인간조차도 답할 수 없는 내용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그 반인공지능 테러 집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윌캐스터 박사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에서 이분의 의식을 이렇게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의식은 무엇이냐? 저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로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쓰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다.
예를 들어서 램을 좋은 램으로 갈아 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뭐 CPU를 좋은 CPU로 갈아 꼈어. 뭐 쿨러를 좋은 걸 달았어. 뭐 키보드를 새로 샀어요. 다 업그레이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컴퓨터입니다. 왜냐면은 켰을 때 뜨는 화면이 내 컴퓨터 윈도우거든. 익숙한 아이콘들, 내가 저장해놓은 모든 자료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드를 교체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컴퓨터라고 느끼지는 못해요. 들어가는데 완전 생소한 화면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저장 장치, 이게 의식, 이게 나다, 이거는 내 컴퓨터다. 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논쟁이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된다는 것, 이런 책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지금 궤도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들 얘기하면서 그 저자분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반론을 펼칩니다. 뭐냐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육체와 결부되어 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이런 육신의 감각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거를 의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천천히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식을 갖는 AI가 허망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의식을 가지려면은 육신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육신이 계속 살아있게 만들고 싶다 라는 이런 욕구, 그리고 생존 본능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만 그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의식이 뭔가 생물학적인 유기체적인 것에 그것과 생물이다.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챗GPT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너한테 내가 20불을 줄게 라고 했을 때와 너한테 200불을 줄게 라고 했을 때 답하는 내용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 욕심도 200불 하면 좀 공손해지나요? 공손해지고 내용도 아주 풍부하게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성 문제가 좀 있네요. 인성 문제도 있지만 어쩌면 과거의 데이터에서 결국에 인간들의 대화들이 돈을 많이 줄 때 공손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챗GPT도 그런 측면에서는 의식이 있다.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엑스마키나에서도 보면 굉장히 모호해져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저는 그리고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윤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기업가인 네이슨이 그 거기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로봇들에게 인간이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게 학대를 당했던 인공지능의 보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제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한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느냐,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대해야 될 윤리에 대해서 보통 다루고 있고 학자들도 주로 지금까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행동할 때 윤리 문제가 이제 막 부각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엑스마키나 영화에서처럼. 근데 이게 인공지능 윤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이 어떤 전자기기인데 얘가 기억을 나랑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얘가 나랑 자연으로 대화가 돼. 그러면 야 이제 좀 너 버려야겠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10년 전에 너 기억 안 나? 네 그때 헤어지고 내가 상담도 해줬잖아. 이러면 얘를 과연 그냥 그 폐기하듯이 가전제품처럼 스티커 붙여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억을 공유하거나 이런 자아가 없지만 있다고 느끼는 어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예전에 이제 봤던 영상인데 그 사족보행을 하는 그 로봇을 좀 실험을 한다고 발로 차는 영상이 있었어요. 안 넘어지는지 보려고? 네. 근데 그 영상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 하시면서 네, 그게 로봇임에도 감정을 느꼈었던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로봇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동물의 형체를 띠고 그 동물처럼 움직인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약간 불쌍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히 그냥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감의 정서야말로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런 것이 AI에게 투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긴 한데 참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측 불허고 어려운 문제네요. 자, 오늘까지 저희가 2회에 걸쳐가지고 여러 편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또 영화 속에 나온 인공지능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같이 논의하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끝내기 전에 우리 각자 한번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메간과 엑스마키나라는 영화 모두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과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을 안겨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를 꺼내놓고서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면 확실히 이런 좀 골치 아픈 문제지만은 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인공지능의 이런 변화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사실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 2주만 지나도 지난 정보인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다른 과학기술 분야랑은 완전 다른 거고 다른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이런 영상도 좀 많이 보시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삼성 SDS 채널 정말 유용하고 소중한 정보들 많이 올라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